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 일단 경기 내용도 크게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일단 저번 경기보다 좀 발전한 점이 보여서 네,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 것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고 또 운영적으로 많이 보완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 이길 때는 확실하게 계속 돈 차이가 벌어지게 그렇게 운영이 된것 같습니다. 메타의 변화도 있었고 또 사실 메타보다는 뭔가 팀게임을 해왔던 방식이 조금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스프링에서는 그게 크게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썸머 와서 그런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팀들이 많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싸움도 근거 없는 싸움들도 많이 나고 또 어떤 팀에서 싸움을 걸었을 때좀 흘리기보다는 많이 싸움으로 크게 나곤 했는데 서머에 와서는 팀들이 확실하게 근거에 맞춰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운영적으로 미숙한 팀들은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듣기 좋은 말들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썸머 시즌 들어서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분석을 좀잘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지훈이가 아직 21살로 알고 있는데 네. 벌써 촌키를 해서 이제 제 나이대가 되면은 몇 키를 할지 벌써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워낙 다들 가족같이 지내기도 했고 또 비록 이제 팀이 엇갈리긴 했어도 뭔가 다들 개인적으로 뭔가 불화가 있거나 그런 게 아예 하나도 없었어서 지금까지도 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자르라고 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기면 자를 거라고 하는데 네, 빨리 이겼으면 좋겠네. 성적 자체는 이제 정규 시즌 성적 자체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경기력만 어떻게든 네,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 경기력만 그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경기력 올리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팬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사실 경기할 때 보이지도 않고 이제 뒤에 계시니까 그리고 뭔가 예전처럼 뭔가 끝나고 인사를 드린다거나 뭔가 그런 게 없어서 크게는 체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뭔가 그 경기장의 화이트 노이즈나 그런 것들에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몸무게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밥이 맛있어서 네, 잘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응원 받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지금 좋지 않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는 확실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더 응원해달라고는 내 못하겠고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 비슷하게만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